반갑습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문학 해냄 3-3단원 중에 두 번째 생명이라는 현대소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은 북한 소설이죠. 이 앞에 영상에서 지역 문학 그리고 해외 한민족 문학 이렇게 공부해 봤다면 이 영상에서는 북한 문학을 공부하는 차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위해서 북한의 소설가인 백남용이 쓴 생명이라는 소설을 들고 있습니다. 북한 소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와 다른 단어 그리고 형태는 비슷하지만 국어 규칙이 다른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전체적인 줄거리 그리고 심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는 소설입니다. 그러면 이 소설을 공부하기 전에 어떤 유형이 많이 출제됐는지 먼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생명이라는 소설은 이 글의 주인공인 리석훈의 심리적 갈등이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인물의 심리와 연관된 내용 확인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소설이니까 내용 확인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 주인공의 심리와 연관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소설에 쓰인 문화어, 우리랑 다른 언어, 우리랑 다른 단어에 관해서 묻는 문제, 그리고 이 단원의 학습 활동과 연관이 되죠. 북한 문학을 어떻게 대하고 이해해야 하느냐, 이것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출제 유형 베스트 확인하셨고요.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3-3단원 전라도 젓갈 앞부분에 보면 준비학습 지문이 있는데 그 중에 북한 문학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 지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지문에 나오는 문장 자체가 선지로 그대로 제시되었으니까 이 내용 꼼꼼히 기억하셔야겠죠? 자, 북한 문학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 분단 이후 남북한의 문학은 사회체제와 이념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양상으로 흘러왔다. 특히 북한에서는 문학이 사상교양을 위한 도구로 인식되어서 문학을 통해서 주체사상을 주입하는 이런 도구로 쓰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남한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죠. 그러나 남북한은 원래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 역시 언어와 정서 등에 있어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학습 활동에 보면 이 북한 소설 생명이 문화어로 쓰였는데도 왜 우리가 읽기에 어렵지 않은가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의 답이 될 수 있겠죠. 원래 우리는 하나의 민족 공동체고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북한 문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일단 북한 문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분단의 모순을 극복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한 문학도 민족 공동체에 수렴되는 우리 문학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길이다. 그리고 통일민족 문학의 모습을 그리는 길이자 통일시대를 앞당기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 문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분단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북한 문학도 우리 문학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통일시대를 앞당기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선지로 출제된 부분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소설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글의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서술자는 소설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설의 바깥에 있죠. 이런 시점을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 많이 포함해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시점 확실히 알고 있어주세요.
왜 시점을 서술상 특징의 문제에 많이 출제했냐 하면은 생명이라는 소설은 주인공의 심리를 위주로 서술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주변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한 인물의 내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칫 1인칭 시점이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은 작품 외부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의 주인공의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했을 뿐, 1인칭 주인공이나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대학 학장인 리석훈입니다. 주인공이에요. 서술자가 아닙니다. 이 리석훈은 장불통증이라는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제시되어 있는데 상당히 위중한 병이었고요. 다른 의사들은 다 고개를 젓고 회복을 장담하지 못하는데 한 외과 과장이 성심성의껏 리석훈을 치료해 주고요. 리석훈은 그 덕분에 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원을 산책하는데 공원에서 리석훈은 자기 일에 긍지와 만족감을 갖는 관리원과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에 자기 주치의였던 복부외과 과장을 초대하기 위해서 이 의사네 집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의사는 집에 있지 않고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과장에게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죠? 그가 술을 마시는 이유가 다름 아닌 그 외과 과장의 아들 때문임을 알게 되고요. 아들이 대학 입학 기준 점수에 2점이 미달되어 떨어지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고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런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이냐라고 물었는데, 하필 그 아들이 지원한 대학교가 바로 리석훈 주인공이 학장으로 있는 학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석훈은 자기 마음만 먹으면은 외과 과장의 아들을 합격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석훈은 그 외과 과장에 대한 동정심과 의리로 그의 아들 이름을 수첩에 받아 적게 되고요. 이후 대학에 돌아온 석훈은 의사에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아내의 말을 되새기면서 자기 아랫사람인 교무 지도원에게 입학생 인원에 여유가 없는지 슬쩍 물어봅니다. 여기서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교무지도원은 입학생 인원에 여유가 없다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석훈은 외과 과장의 아들을 합격시키려면 이미 합격 커트라인 안으로 들어온 학생들 중한 명을 떨어뜨려야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석훈은 담배를 꺼내 붙여 물고, 담배, 술, 이것은 등장인물의 고민을 의미할 때 자주 활용되는 소재죠. 눈을 쪼프린, 쪼프리는 찌푸린의 북한어예요. 출제된 문제에서 이런 단어들을 제시해 놓고 그 단어들 중 문화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낯선 단어가 북한어인지 아닌지,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뜻은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쪼프리는 북한어예요. 자, 담배 연기를 사이로 교무 지도원을 건네다 봅니다. 지도원의 얼굴은 동요 그리고 주저하는 표정이 떠오르고 자신이 없어 하죠. 이 사람이 내 의도를 알아차려서 그런 것인가?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리석훈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외과 과장의 아들인 정철욱을 합격시키고자 하는 의도죠. 그리고 석훈은 지금 내가 학장인데 자기 아랫사람인 지도원의 눈치를 살피는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온몸이 달아오르죠. 어쩐지 배 수술부위가 뜨끈거리는 것 같고 바위를 짊어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불편해하는 모습이 드러나죠. 왜인지는 알고 계시죠? 지금 이 글의 주인공 리석훈이 하려는 일은 부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부외과 과장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헐치 않으며, 이 헐치의 기본형은 헐하다이고요. 이거는 북한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에도 있는 단어입니다. 의리를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으며, 이것보다 더한 괴로움과 모멸감과 수치감을 느껴야 하는 일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조여드는 듯 했다.
그러니까 외과 과장에게 의리를 지키기 위해 그 아들을 합격시키는 일은 지금 이것보다 괴롭고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끼는 것처럼 힘든 일이겠구나라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원 동무, 내일 나한테도 인물 심사 받을 학생을 11명 보내주시오. 자, 내일 학생들의 심사, 그러니까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자기도 심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일이란 말이 있죠. 북한어는, 문화어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라문, 이것은 연하문의 북한어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도원이 단박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험번호 133 학생을 보내랍니까? 라고 바로 얘기하죠. 이 133번은 바로 외과 과장의 아들인 정철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지도원은 리석훈이 왜 심사를 보려 하는지를 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도원이 왜 이것을 알고 있는지 뒷부분에 나오죠. 아, 외과 과장과 사촌뻘이 된다고 했지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도원은 외과 과장과 친척 관계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사연을 미리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 다행스런 일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런 일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리석훈이 하려는 일은 부정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랑 같이 일하는 지도원, 자기 아랫사람이 외과 과장과 사촌벌이라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좀덜 부끄러워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아랫사람이 이건 부정한 일이다라고 꼬치꼬치 캐물으면 상당히 복잡하고 괴롭고 더 부끄러워지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되겠구나. 자기 행동을 합리화할 근거를 찾아서 안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나오는 지도원은 이 학교 내에서 신망을 얻을 정도로 아주 올곧은 사람이에요. 저울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원도 자기의 친척과 관련된 자기 조카뻘인 정철욱의 합격을 위해서 자기의 신념을 꺾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과에서 한 1년쯤 공부하면 우수한 학생들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과 과장의 아들이 지금 실력은 좀안 될지라도 들어와서 공부하다 보면 따라잡겠지. 이렇게 말했더니 지도원이 맞장구를 치죠. 물론이라고 노력에 달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다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데 쿵짝이 맞고 있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글의 주인공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학생은 바로 외과 과장의 아들이죠. 입학생으로 선정한 중에서 성적이 마감 순위에 있는 학생도 불러주시오. 왜죠? 그 끄트머리에 있는 이 학생을 떨어뜨려야 바로 정철욱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말을 힘겹게 꺼내고 있습니다. 물론 나쁜 짓을 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도원이 덧붙이죠. 한 학생을 더 고려해야 할것 같다. 한 학생을 또 부정으로 붙여야 할것 같다. 석훈이 기분 나빠하죠. 이마살을 찌푸립니다. 누구냐?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동지의 딸이 시험을 쳤는데 이 딸이 역시 합격 기준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부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서 우리 딸좀 붙여주십사 부탁하려고 하는 거죠. 세 번이나 전화를 건 거예요. 그리고 거절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에 대해서 석훈은 좀 언짢아 합니다. 석훈은 지도원에게 입학생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도 예외로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죠. 그런데 석훈은 지금 그럴 입장이 아닙니다. 왜인 줄은 알고 계시죠? 이미 석훈도 정철욱이란 학생을 부정 입학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지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동지의 딸이라고 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기 힘든 겁니다. 계속 불안스러워합니다. 의사에 대한 인정, 그리고 개인적인 의리,
이것에 이끌려서 원칙을 벗어난 복잡하고 깨끗이 못한 일에 발을 들여놓고 있으며 이 일에 더 이상 발을 뺄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관성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215번째 학생, 가장 마감 순위에 있는 학생을 만나서 무엇하려고 합니까? 아무래도 면접에서 점수를 깎아서 떨어뜨리겠죠. 그리고 정처룩의 면접 점수를 잘 주겠죠. 그렇게 부정 입학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석훈은 일생에 단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양심을 속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리석훈은 이런 일을 벌인 적이 없고요.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눈 감고 해버려야지라고 여기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 파트가 끝났고요. 두 번째 파트는 바로 심사를 보는 당일입니다. 다음 날 수험생들의 인물 심사, 면접에 여러 시간을 바치고 있죠. 그리고 그 문제의 215번째 학생 심사입니다. 리석훈은 이 학생을 떨어뜨려야 되는 것 알고 있으시죠? 자, 그 학생이 어떤 외양을 지니고 있는지 간단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의 얼굴이 낯익은 데가 있어요. 이 이유는 뒷부분에 나오는데 여러분은 미리 읽으셨을 테니까 미리 언급합시다. 이 학생은 리석훈이 산책을 나갈 때 자주 마주치는 강한 산책로 관리원의 아들이기 때문에 생김새가 유사해서 낯익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 누구하고 비슷한가 하고 생각을 한 후에 면접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석훈은 여기서도 내적 갈등을 느낍니다. 지금 내 앞에 앉은 이 학생은 어차피 떨어뜨릴 학생이에요. 그럴 의도로 불렀죠. 그런데 이 학생은 얼마나 대학 합격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겠어요. 앞날에 대한 희망, 대학에 붙으려는 소원이 피처럼 끓고 있을 학생에게 무언가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를 유린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떨어뜨리게 되니까요. 자, 이런 내적 갈등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는 점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복부외과 과장을 위한 일이 한 걸음 한 걸음 양심의 대숲을 헤쳐나가는 어려운 길이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그늘을 몰랐던 본심과 싸워야 하고 원칙에 자기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원칙의 칼날 위에 올라서는 준엄한 일이라는 걸 점점 통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어기고 자기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복부외과 과장을 위한 일을 한다는 건 너무나 괴롭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힘은 가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을 먹었죠. 이것은 물리학의 법칙대로 모멘트가 큰 방향으로 굴러갔다. 지금 나는 한 학생을 떨어뜨리고 외과 과장의 아들을 붙이기로 마음 먹었고 실행에 옮기고 있죠. 모멘트가 큰 방향, 내 관성이 적용되는 그 방향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생에게 꼬투리를 잡는 말을 합니다. 시험을 잘 치지 못했더군 그래. 왜 이런 말을 굳이 하죠? 나중에 그 학생에게 불합격 통지서가 갔을 때, 그 빌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시험을 못 쳐서 떨어진 것이다. 이런 거죠? 수학 성적이 특히 낮다. 그랬더니 학생이 아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미분 적용 문제를 둘다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미분에 대해 물었더니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는 응용 문제를 잘못 풀었다라고 했더니 학생이 다시 문제를 내달라고 하죠. 합격이 간절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리석훈은 상당히 냉정하게 이렇게 말하죠. 추후 시험이 없다. 누구나 다 붙이는 목적이 아니다. 만회할 수 없다. 실력이 다이다. 그랬더니 학생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리석훈이 후회합니다. 아무리 시험 성적이 낮다고 해도 지금 리석훈의 앞에 앉은 학생은 꼴찌로나마 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학생에게 왜 이렇게 차갑게 말을 했는가? 설사 불합격 통지를 내릴 마음을 갖추고 있더라도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지 않은가? 나는 왜 그랬는가? 자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말머리를 돌려서 정치 일반 상식을 물었고요. 아주 정확한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철학에 관해서 말하라고 했더니 아주 깊은 세계, 철학의 깊은 세계를 원리적으로까지 파악하고 있는 그런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리서쿤이 놀라게 되죠. 누구한테 배웠냐? 아버지한테 배웠다. 그러면 철학을 전공하지 않고 왜 공과대학에 왔느냐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공과대학에서 이런 관련 이론을 공부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를 둘러싼 세계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철학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공부를 시켰대요. 그래서 리서쿤은 그런 아버지가 당연히 학식을 갖춘 연구원이라 생각해서 어느 연구기관에 계시냐라고 물었는데 사실 이 학생의 아버지는 우리나라로 치면 환경미화원이죠. 바로 강한 산책로를 관리하는 관리원입니다. 자, 이때 석훈은 자기 심정을 채찍으로 후려 맞은 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석훈은 이 학생의 아버지를 알고 있어요. 앞에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강한 유보도 관리원과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앉아있는 학생, 오경남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 글의 주인공인 석훈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강한 유보도나 큰 길, 소공원을 돌보고 있을 것이다. 하고 뒤에 수년간을 하루같이 일을 하고, 밤새 눈이 내린 새벽이면 그것을 쓸고 이런 모습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훈은 오경남의 아버지인 강한 유보도 관리원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알수 있지요. 성실한 사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자기가 떨어뜨리려는 학생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그리고 학생은 나가보시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려고 했지만 지금 마음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오경남에게는 불만스러운 인상을 던져주는 이런 말을 하게 되죠. 학생이 나가고 교무 지도원이 들어왔어요. 정철욱 학생, 외과 과장의 아들을 들여보내랍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만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그 학생을 만나면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질게 상처 입은 양심에서 흘러나온 피가 혈관 속으로 뜨겁게 흘러들었다. 그리고 비바람이 휘몰아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외부의 풍경이기도 하지만 내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주인공 자신의 감정이기도 하죠. 그리고 창 바깥으로 어린 느티나무가 보이는데 뿌리채 날려버릴 것 같이 위태로워 보여요. 어린 느티나무에게 받침대를 세워주어야 할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어린 느티나무와 받침대의 의미를 묻는 문제, 객관식으로도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린 느티나무는 강한 유보도 관리원 아들인 오경남을 의미하고요. 그 오경남에게 받쳐주어야 할 받침대는 오경남에 대한 지지, 보살핌을 의미합니다. 학습활동에서는 어린 느티나무를 학생으로 보고 있고, 받침대를 학생에 대한 지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받침대를 세워주지 못하는가? 나는 매일 창밖을 자주 내다보면서도 왜 보지 못했는가? 이 부분은 오경남을 떨어뜨리려고 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이고, 양심의 가책이죠. 여기까지 소설 실린 부분은 끝이고요. 뒷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외과 과장의 아들을 합격시키지 않고 원래대로 오경남을 합격시켰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부위원장의 딸도 합격시키지 않은 거죠. 그리고 교무지도원에게 저울추같이 공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무지도원의 별명이 저울추였죠. 원래의 모습을 찾으라는 거죠. 여기에서 주제의식이 드러나요. 의리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을 견지해라. 이것이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감상 더하기에 보면 인정 원칙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 리서쿤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소설가 백남용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북한 소설 생명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생명, 내신형 기출 문제 1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메모장에 문제를 옮겨놨거든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찾으셔야 합니다. 화면상 지문을 모두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교과서 지문을 보고 풀어보시는 게 좋겠네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리서쿤은 예전에도 학생을 부정으로 합격시킨 적이 있다. 이 부분은 리서쿤의 내면 심리를 통해 알수 있거든요. 여기 서쿤은 일생에 단한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양심을 속인다고 생각했다라는 부분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2번. 지도원은 정철욱을 합격시키려는 리서쿤의 행동에 힘을 실어준다. 정답은 2번이죠. 어느 부분에 드러납니까? 정철욱을 합격시키기 위해 리서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과에서 한 1년쯤 공부하다 보면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정철욱을 합격시키려는 의도로 한 말이죠. 그랬더니 지도원이 물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리서쿤의 행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지도원은 정철욱 대신 떨어질 학생으로 215번째 학생을 권유했다. 215번째 학생은 성적이 마감 순위에 있는 학생이죠. 이 학생을 불러다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지도원이 아니라 바로 리석훈 자신입니다. 4번.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철욱의 합격을 부탁하기 위해 리석훈에게 전화를 했다. 정철욱의 합격을 부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딸의 합격을 부탁하기 위해서죠. 5번. 리석훈은 자신을 치료해준 외과 과장의 부탁으로 부정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 외과 과장의 상황을 알게 된건 앞부분에 나와 있죠. 앞부분의 줄거리 보면 외과 과장이 술을 마시는 곳에 찾아가서 외과 과장의 아들이 지원한 학교가 자기가 학장으로 있는 학교임을 알게 됐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외과 과장은 자기 아들을 붙여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의 아들 이름을 수첩에 받아 적어 왔을 뿐이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11번 보려고 합니다. 이런 유형도 출제됩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보기를 읽고 윗글에서 그 사례를 찾으려 할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보기는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는으로 시작해서 북한이 남한과 언어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례를 찾으려 한다라는 건 북한어를 찾으라는 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여러분은 북한어가 아닌 걸 찾으시면 돼요. 지금 얼른 찾아보세요. 자, 1, 2, 3, 4, 5번 중에 북한어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5번입니다. 잔약하다, 가냘프고 약하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말에도 있는 표현이고요. 뭐 의미상 혹은 형태상 북한어의 특징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랭혹하다, 이것은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북한어의 특징을 보이고요. 혀 아래 소리는 우리말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혀 아랫소리라고 표시해야 되죠. 북한어는 사이시옷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량심 역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는 북한어의 특징을 보여주고요. 유보도는 뜻이 뭐였죠? 산책로의 북한어입니다. 아예 형태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건 상당히 간단하게 제시한 형태고요. 중간에 사용된 북한 관용구의 의미를 고려해서
발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런 언어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는 이유, 북한 문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활발한 문학적 교류를 위해 필요한 활동,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도 꽤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서술상 특징도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북한 문학 생명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2단원 해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